여기 어디야? 일어났으면 나와요. 속 괜찮아요? 네. 기억은 나요? 나죠, 그럼. 저기, 어제 일 말인데요. 없던 일로 하죠.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할게요. 네? 상관 없어요? 안 민망해요? 내가 민망할 게 뭐 있어요? 그쪽이 더 민망하지. 익숙한가 봐요, 이런 일. 네? 아, 근데 콘돔은 썼죠, 우리? 네? 안 썼어요, 콘돔? 네. 네?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. 그게 무슨... 안 잤다고요, 우리. 네? 진짜요? 아니, 근데 나 옷 벗고 있었던 건... 기억 안 나죠? 어제 마감하고 있는데 그쪽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라면을 끓여달라 하더라고요. 안 끓여주면 들어놓을 기색일래 먹이고 보내야겠다 했는데 이번엔 대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쪽이 벌써 침대에서 옷을... 스탑! 거기까지!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. 그 주정 부린 것도 미안하고 오해한 것도 미안해요. 아, 내가 술 마시면 보이는 아무 침대나 뻗어서 자는 게 버릇이라 그 저번에 가구 매장에 가서 잠들 뻔한 적도 있다니까요. 거기 가서도 라면 찾은 거 아니죠? 미친 아식이 거길 왜 가? 내버려! 자기 병원 잘 갔어? 나 오늘 점심 집에 가서 먹으려고. 검사 잘 받고 와. 막말로 여기 검사 기계에 균이 묻어 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과잉 진료로 돈벌이 하려다 괜히 엄한 우리 애만 옮은 거 아니냐고! 어머니,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. 원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는 절대 감염이 될 수 없고요. 아, 됐어! 중학생한테 무슨 성평타령은 무슨. 내가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갖고 이 병원 다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! 고소해 보세요, 그럼.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. 다음한테 들여보내주세요. 아, 진짜 이딴 곳이 다 있어! 이리 와! 강하영님. 네. 들어가실게요. 네. STD 검사 받으셨죠? 네. 결과가..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클라미디아가 나왔거든요. 그게 뭔데요? 성매개 감염병의 한 종류예요. 쉽게 말하면 성병이죠.
그래서 어떡할 건데? 몰라. 지금은 너랑 있잖아. 그렇게 좋냐? 네? 에휴, 아주 눈을 못 대더만. 아, 그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아, 짜증나. 괜히 섭섭해. 장사 겁나 잘 되네. 야, 나왔어. 왔어? 밖에 배덥다며. 병원 잘 다녀왔어? 머리? 그게... 왜 그래? 뭐 안 좋대? 나... 성병이래. 갑자기 성병이야. 진짜야? 응. 아니, 그게 왜 걸린 건데? 레년이 무슨 질문이 그래? 아니, 당황스러우니까 그러지. 자기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. 모르겠어, 나도. 성관계 하면서 웃는 거라는데. 일단 약 처방 받아왔고,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래. 그리고, 혹시 모르니까, 오빠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 받아봐. 나는 왜? 그냥 자기만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명이 걸리면 상대방도 받아야 된다더라고. 아니 근데 나는 아무 증상도 없고 가뜩이나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쁜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. 병원에서 꼭 오라고 한 거 아니면... 가기 싫어서 그래? 검사 받기 싫어서?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. 내 말은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냐는 거지. 가기 싫은 거 맞네. 나는 뭐 이럴 줄 알고 갔겠어? 성병 나올 줄 알고 갔겠냐고. 누가 누구한테 옮긴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받아보라는 거잖아. 아, 막말로 오빠한테 내가 얼마가 저... 뭐? 내가 옮긴 거라고?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
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. 내가... 너 지금 나 의심해서 검사 받아보라는 거야? 왜? 내가 어디 가서 딴짓하고 너한테 옮겼을까 봐?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니까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래서.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. 미안해.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래. 너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성병 걸렸다고 하고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니까 순간 화나서 그랬어. 미안해. 일단 시험 끝나면 검사 받든지 할 테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자. 이쁘게 하고 왔네? 약속 있어? 오빠,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어, 말해. 저 사실 어젯밤에 오빠 만나러 카페 왔었거든요. 아, 그래? 오빠랑 수경 언니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. 둘이 하는 얘기도 다 들었고 스킨십 하는 것도... 아이나, 그거는... 오빠 혹시 수경 언니랑 사귀고 있던 거예요? 사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호감도 있고 알아가는 중에 그런 거지. 너랑 나 같은 거. 저희 같은 게 뭔데요? 오빠 혹시 양다리 뭐 그런 거예요? 야, 양다리는 무슨... 그건 아니지.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. 그냥 뭐 연애하기 전에 가볍게 알아보면서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 거지. 아, 물론 너도 귀엽고 솔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긴 했는데. 미치겠네. 너 그렇게까지 진심이었어? 네, 진심이었어요. 오빠한테 말 못했는데 저 사실 연애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. 그래서 오빠랑 하는 게 다 처음이라 그만큼 기대도 많이 되고 엄청 설렜는데 결국 저 혼자 너무 앞서 나간 거였나 보네요. 야, 괜찮아? 아니요. 저 지금 진짜 쪽팔리고 화도 나는데요. 오빠 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따로 연락 안 할게요. 근데요. 오빠도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잘해주지 마세요. 모두가 오빠처럼 연애에 능숙하고 가벼운 만남이 쉬운 건 아니니까요. 저처럼. 알바 끝났어? 어? 가자.
가자니까. 자야겠다. 내 연락이 없어. 안주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예상 기다려. 하나만 한 거니까. 그만 찍어. 귀엽게 먹자. 내가 먹어. 뭐 덜어줘? 애들아, 이거 너네 거. 야, 청첩장 벌써 나온 거야? 우와, 기분 이상해. 와, 진짜 얘가 먼저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. 축하해, 다솜아. 청첩장 예쁘다. 근데 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한 거야? 아, 사실은 나 임신했어. 대박. 야, 그럼 너 뭐 애기 엄마 되는 거야?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. 아니, 근데 뭐야? 뭐 피임을 안 했어? 했지. 매번 했는데 내가 원래 생리불순 심하잖아. 그래서 이번에도 늦어지나 보다 하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야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임태기해보는데 딱 두 줄인 거 있지. 콘돔이 찢어진 건지 뭔지. 나 그날 변기에 앉아서 완전 펑펑 울었잖아. 지금은 괜찮아? 그땐 완전 멘붕이었는데 지금은 좀 덤덤해졌어. 근데 진짜 멘붕이긴 했겠다. 야, 생리하는 거 그렇게 싫다가도 그럴 땐 빨리 터져줘라 제발 이렇게 되잖아. 그니까. 야, 생리도 생리인데 관계하고 나면 불안한 게 한두 개냐? 요즘은 성병 걸린 애들도 그렇게 많다더라. 성병이니 작은 병범이니. 나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편할 것 같아. 뭐야, 애들 근이야? 야, 뭔 생각해? 아니야. 하영이 무슨 일 있어? 아니. 야, 우리 그 1학기 때 기억나? 그 3학년 선배. 들어가세요. 아, 나 노래방 삘 아닌데 오늘. 아이, 또 하나 잘할 거면서. 자. 아이씨, 너나 불러. 6, 3, 3, 9. 시작. 어렵네. 오랜만에 땀 흘리면서 놀았다. 역시 박주림. 내 코너 파트너. 근데 2시간은 좀 심하지 않았냐? 아, 그럴 거면 노래방을 가지. 아씨, 너무 놀았더니 배고프네. 컵라면이라도 먹고 들어갈래? 아, 안 돼.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. 오늘 하도 놀아서 1kg는 빠졌을 텐데 그걸 유지하려면 집 가서 잠이나 자야지. 그러든가.
야. 왜? 너 오늘 나 우울할까봐 일부러 코너 데려가 준 거지? 다 알아, 새끼야. 고맙다. 뭐래. 내가 가고 싶어서 한 거거든? 이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은가 봐. 말 안 해도 서로 기분 다 알잖아. 안 그러냐? 뭐? 그치. 아, 그래도 니 덕에 기분 좀 나아진 것 같아. 아까 진짜 우울했는데. 그러니까 너 앞으로는 남자 만날 때 나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겠어, 안 되겠어? 말해봐. 또 잔소리. 네가 내 아빠냐 오빠냐 뭐냐? 그 중간 정도? 야, 우리 내일은 뭐 할래? 내일? 내일도 놀아 우리? 야, 너 내일 무슨 날인지 까먹었냐? 하영아, 너도 이따 갈 거야? 응. 어딜? 고시방 오빠들 술 마시고 있다던데 너 선우 오빠한테 연락 안 왔어? 어. 뭐야, 너 오빠랑 싸웠어? 선우 오빠랑 싸웠다고? 싸우긴 그런 거 아니야. 강한. 뭐야, 네가 불렀어? 내가 부른 건 아니... 진짜 꼴뱅이 싫어. 그럼 제 얼굴 왜 온 거야? 몰라. 야, 근데 쟤 무슨 별명 있지 않았었냐? 콘돔냐. 맞아. 아, 아직도 그렇게 문란하게 노나. 야. 그만 좀 해, 니들. 뭐? 남 얘기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재밌어? 귀찮지도 않아? 야, 너 조모임 하면서 좀 친해졌다고 편들고 싶은가 본데 쟤 내 남친 꼬셔서 잤던 애라고! 기억 안 나? 야, 허지웅! 뭐하냐? 너 내 남친이랑 잤냐? 뭐? 너 한 달에 한 번씩 남자 받고 만난다는 소문이 있다더니 이젠 여친 있는 남자까지 꼬셔서 자고 다니냐? 네 남친이 누군데?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지랄이야. 하도 많이 자고 다녀서 누군지 말해줘야 하는 건가? 누구냐고, 네 남친이. 말을 하라고!